통도서 극락하면서 자그마치 40년 선당에서는 안치호사님, 안치호사님이 하루아침에 노스님이, 노스님 화두하려는 그놈이 바로 망상이 돼요. 참 묘한 이야기죠. 화두를 일부러 잡으려고 일으키는 그 생각이 망상이들. 화두하려는 그놈이 바로 망상이 돼요. 근데 옆에서 있다가 이제 그거 알았어요. 이제 그거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사람 놀린다고 노시는 것이 것이 웃으면서 그래 애썼다 그러시고 막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또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노스님하고 안치호사님하고 개적으로 그 뭐 소득처에 대해서 대화 주고 받은 건 모르겠습니다만, 초기에는 화두가 필요하지만 일단 어떤 차원까지 가면 화두도 오히려 내버리고 바로 그 자리 그 묵조 정관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려는지, 그 자리는 화두 두는 그것도 필요 없죠. 화두 두려고 하는 거기 망상이라는 말은 참 그 뼈저리게 고생한 결과, 얻어진 결과죠. 예. 그러나 초기에는 바로 그 당처를 직관하기가 힘이 드니까 할 수 없이 화두를 이렇게 낚고쳐 가야 되겠죠. 예. 누추밀자 건너가겠습니다. 아지못커라 헤어진 뒤에 일상생활의 모든 연을 응하는 곳에 바깥 경계에 빼앗아감을 입지 않느냐 마느냐,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느냐. 책상에 쌓인 공무원이니까요. 공무원이니까 책상 위에 쌓여진 문서를 쳐다보고 눈이 쓸어버리들 수 있느냐 마느냐. 환경과 더불어 물과 더불어 환경과 더불어 서로 만났을 때에 능히 그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그 환경을 동전시키고 부릴 수 있느냐 마느냐. 예, 적정한 곳에 머물러서 고요한 곳에 머물러서 망상하지 않느냐 망상치 않느냐 마느냐. 이낙 이를 체구하며 이 이를 체달아 연구하며 잡념이 없느냐 마느냐.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이 있으시되 마음으로 망령 때의 과거의 법을 취하지 말며 과거 일에 집착하지 말며 또한 미래의 일을 탐착하지 말며 미래사를 미리 걱정하지 말며 현재에 머무른 바가 있지 아니하면 현재 일은 들리는 데까지 들어버리면 삼세가 다 공적한 줄을 요달한다 하셨으니 과거 일에 혹 좋았던 일 혹 나빴던 일을 어떻든 생각지 말지니 과거 일을 자꾸 뒤내고 생각하면 도에 장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일을 미리 버리지 하지마 개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말아라. 미리 개교하지 말지니 개교한 적 미치리라 황란하리라. 현재의 일이 면전에 이르르거든 현재 일이 앞에 닥치거든 혹 역경제 혹 운경제를 또한 모름지기 사기치 말지니 일부러 그걸 대처하지 말지니 일부러 생각을 흔들어서 대적하지 말지니 사기한 적 방촌이 흔들리리라. 다만 일체를 곧대 다다라서 인연 따라서 대처하면은 자연히 인악도리에 합창하리라 마주치리라. 역경계는 이겨나가기가 쉽지만은 순경계는 이기가 어려움이니 내 뜻을 거스리는 것, 내 뜻을 거스리게 해서 내 뜻을 흔들든지 거스리는 것은 다만 한계, 참을인자 하나를 녹이셔서 결정고 조금만 살지만 조금만 지나가 버리고 나면 문도 지내쳐 버리지만 순경계는 그렇지 못한다. 순경계는 바로 이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니 피할 수 없다. 자석이 쇠와 더불어 서로 만남에 피차 모르는 사이에 합해서 한 곳을 짓는 것 같다. 자석과 쇠덩어리가 그저 어느 쪽이 먼저 땡긴다는 말 없이 딱 부딪히는 것과 같이 순경계는 이렇게 면하기가 어렵다. 무정물 쇠하고 그 자석하고 무정물들도 오히려 그러하거든. 하물며 현행 무명의 전신이
할례를 짓는 자였다니 어떻게 할까 보냐. 특히 이런 거는 지금 이분이 세속 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녀 관계든지 또 자기와 자식들과의 관계 이런 걸 주로 이야기를 하겠죠. 현행 문명의 전신이 이 속에 있어서 활개를 짓는 거야. 짓느냐? 무정물들도 무정물도 들어붙어 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현재 잘했든 못했든 연애 얼쩌든 내외라는 이름으로 같이 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회피할 수 있겠느냐? 이 경계를 당해서 이런 경계 당해가지고 만약 지혜가 없으면은 모르는 사이에 불가쁘지 모르는 사이에 저에게 이끌리어 난망대문 이불이니 얽힌다. 그 속에 그게 끌려가지고 얽히다 난망 얽힘을 이불이니 문득 이 속에서 하고자 함이 또한 어렵지 않겠느냐. 그 속에서 파닥파닥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 선바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간에 들어가서 출세에 남음이 없으면 세간 생활 속에 있으면서 세간의 생활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벗어난다 하는 것이 문득 이낙오리다. 세간 속에 있으면서 세간에 물들지 않고 끌리지 않고 거기에 그 빠져들지 않는다. 문득 이와 같은 도리를 말씀하신 것이다. 근세에 어떤 한 종류의 무리들이 수행에 방편을 잃은 것이다. 간혹 현행의 문명을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인식해서 세간에 든다 또 삼고 세간에 들물 삼고 문득 출세간의 법을 가져서 억제로 버리자 하다 억제로 차별념을 일으켜서 출세 무효의 일을 짓는다 하니 가히 슬프지 아니할까 보냐. 세간 일과 출세간의 일을 조각을 내놓고 세간 속에서 출세간의 일을 해나간다고 하니 이런 사상이 잘못된 것이다. 슬프지 아니할까 보냐. 오죽 숙세에 소원이 있는 사람, 원을 세워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즉시에 알아서 파하며 곧 그 내용, 모습을 알아서 그 자리에서 파해버리며 또 주제를 지어 얻어가지고 주제, 주관을 또렷하게 세워서 저의 끌린 바, 저가 끌고 가는 걸 입지 않는다. 거기에 당하지 않는다. 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마교사가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증상만인들을 위해서 음노치, 음의 정성, 성냄, 어리석음 이것을 여여야 해탈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은 만약 증상만이 없는 사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음노치의 성품 고자리가 곧 이 해탈이다. 유마거사가 그렇게 불명했으니 만약 이 허물을 면해 얻을 진된 세간에 있으면서 세간에 물들지 않는 것 세간과 출세간을 조각을 내놓고 이쪽 걸 가지고 저쪽 걸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수행방법을 하는 그 허물 그 잘못을 벗어나면은 역경계 순경계 가운데에 멸상이 없어야사 역경계 순경계에 흔들리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역경계라고 해서 뭐 조금 거슬린다는 짜증스러운 생각을 내고 순경계라고 해서 뭐 조금 그 뭐라고 할까 시원하다고 기쁘다는 그런 생각 기멸상 차별상이 없어야사 비로소 증상만이라고 하는 명자 이름을 여일 수 있으리니 벗어날 수 있으니 이러해야사 바야호로 가히 세간에 들어가가지고 영양 있는 놈을 지으리라.
세간 생활 속에서 끌리지 않는 또렷한 다른 일을 지어나가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위에 이야기한 바, 위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전체가 다 이 내가 평소에 경험했고 체험해서 지나온 일이니까 지금 일상에도 또 이렇게 나도 해나가고 있다. 지금 일상에도 이와 같이 해나가고 있다. 이것은 그저 옛날에 순탄하게 공부 잘 지으시가지고 순탄하게 그 추천 받아서 임금님의 기회를 받아가지고 뭐 아유광사, 경상사 주지를 하시다가 또 지금 비양살이 와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비양살이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이런 것 저런 걸 모두 말씀하시는 거고 그 사이에 중간에 여러 사람과 그 상대하면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든 나를 헐뜯어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얼굴 붙이려고 하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안타깝게 내 곁에서 해주고 하는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속에서 내가 평소에 지내오면서 세간생활과 출세간생활을 조각을 내서 대처하는 방법, 네, 이런 것이 잘못된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걸 경험했다.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 원컨대 자네는 생력이 강건할 때 나가서 아주까지 몸에 기운이 있을 때에 몸에 기운이 있을 때에 또한 이 삼매에 들으라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공부에 들어오느라 이 밖에 때때로 조주의 무자로 잡들여서 무자 화두를 들어서 오래오래 익어지면 문득 문득 무심해서 아무 생각 없이 깨달으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면 도리어 장애가 되고 알려고 하면 장애되지만 그저 화두 들고 오래오래 가다가 보면은 자연히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문득 무심히 실통을 쳐 파하리니 문득이 철두철미하게 깨닫는 자리다. 그 다음에 일상의 공부를 앞에 편지에 이미 말을 적게 아니했다. 말을 많이 했다. 공부할 때 용심이나 그 마음씀이나 그 생각, 자세 여러 가지를 먼저 편지에 말을 많이 해줬다. 적게 아니다. 말을 많이 해줬는데 다만 예수를 의지하고 변하지 말고 흔들지 말아서 움직이지 말아서 물이 얹어 앞에 경계가 얹어 이로 더불어 수작하면 앞에 경계 다 달아올 때 그 경계하고 같이 연달 그때에 그때 연달고 일 따라서 대처해 가면은 자연히 환경과 내가 무라가 이려하리라 한 덩어리가 될 것이다. 고덕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와 허물리해서 그 거주에 맡겨서 그저 가는 거는 가는 거고 머물러 있는 건 모는 거고 오는 거는 오는 거고 거기에 맡겨서 경계가 왔다가 갔다 하는데 그대로 맡겨두고 고요히 그 원류를 감각할지니 조용히 그 뿌리를 살필지니 진득한 경계, 진득한 경계를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은 가히 사람께 보이지 못하나 이렇다 뭐 무슨 물건 주듯이 드러낼 수는 없지만은 이치를 말하려고 하면은 진득하지 못하면 마치지 못한다 고덕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스스로 증하고 스스로 얻은 것은 잡아내서 사람에게 들어바치지 못합니다. 잡아내가지고 내가 이렇다 이런 경계 깨달았다 이렇게 해서 내놓을 수가 없으니 없는지라 오죽 그죠? 신이 하고 신이 얻은 자라서 조금 눈앞에 조금 드러내서 피차가 문듯 묵묵히 서로 개아바리라. 예 근데 옛날에 그 보화스님 별난 중노릇을 하셨죠. 절에서 살지 아니하고 스님네 살지 안하고 바깥에 나가서 돌면서 길에서도 주무시고 산에서도 주무시고 저작복판에 저작가에서도 주무시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임재스님이 밑에 젊은 스님들을 보내가지고 보화스님이 그죠 명들의 명도 다 암들의 암도 다 그렇죠. 예, 그걸 하시면서 다니니까 임재스님이 밑에 젊은 스님들을 시켜서
그 팔꿈 붙들고 팔꿈 붙들고 이럴 때 어떠냐고 질문해봐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젊은 스님이 임재 스님이 시키시는 대로 보화 스님한테 가서 그 보화 스님을 붙들고 이럴 때 어떠냐고 물으니까 그 내일 뭐 어디서 제가 있다 그랬죠. 뭐 그 절에 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돌아와서 임재 스님에게 그 젊은 스님 내가 그 스님이 시키는 대로 그 장난을 그렇게 쳤더니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께서 내가 그 유래로 이놈을 의심했다 하신 그런 말씀 하셨죠. 그 보화 스님이 참으로 알고 하는 사람인지 모르면서 하는 건지를 몰라가지고 직접 깨달은 사람인가 이를 맞힌 사람인가 아주 이를 못 맞힌 사람인가를 임재 스님이 모르고 그 있다가 그 한 말을 듣고 보화 스님이 참으로 일이 끝나가지고 자유자재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셨다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그 옛어른들도 이 차별념이라고 할까 선입견 같은 게 굉장히 커다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기록상에 보면은 조주 스님하고 임재 스님하고 황접 스님하고 거의 같은 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주쳤는데 조주 스님은 좀 거칠었던가 보죠. 조주 스님은 좀 거칠어가지고 깃털이 뛰어나고 그 거칠어가지고 조주 스님이 그 남전 스님 회상에 계시면서 남전 스님이 그 긍정을 하고 계시지만은 다른 스님들께서는 굉장히 그 거칠어고 왈가닥으로 아마 조주 스님이 평이 나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선방에서 조주 스님을 굉장히 꺼리고 방부도 안 받아주고 관세를 하고 그렇게 아마 조주 스님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교 스님 회상에 갔을 때에 그 심수자가 온다 조주 스님이 온다 그래 놓으니까 대중이 모두 싫다고 해서 문을 딱딱딱딱 다 닫아버리고 금방문도 닫아버리지 객실문도 닫아버리지 법당문도 닫아버리지 그 조주 스님이 대화 나눌 스님도 없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그 전부 대중이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뭐 어디 갈 수 있어요? 마당 한번고 돌아다니다가 불라 바로 밤을 지르니까 대중이 놀래서 뛰쳐나오고 황교 스님도 놀래서 뛰쳐나오니까 조주 스님이 황교 스님 쳐다보고 쌔꾸 웃어버리죠. 쌔꾸 웃어 황교 스님도 뭐라게 뭐 할 수가 없죠. 황교 스님도 쌔꾸 웃으니까 조주 스님이 나가버렸고 조주 스님이 그러니까 거기서 황교 스님하고 조주 스님은 딴 대화 없었던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조주 스님 같은 큰 그 대지식하고 황교 스님 같은 지식하고 그 문답을 했으면 그 사이에서 어떤 그 멋진 법문이 있었을 건데 그 아무 문답 없는 거예요. 황교 스님 회상에 가가지고 조주 스님 그저 대중이 전부 문 닫아버리고 걸어버리고 해서 올 때 갈 때 없으니까 마당에서 불났다고 소리 지를 대중이 놀래서 뛰쳐나오고 황교 스님 조실 스님 황교 스님도 뛰쳐나왔는데 조주 스님이 황교 스님 쳐다보고 쌩긋 웃어버리고 황교 스님도 할 수 없으니까 쌩긋 웃어버리고 그것밖에 문답 그 외에는 없고 임재 스님 회상에 황교 그때 조주 스님이 갔는데 임재 스님이 마침 그때 그 조실 방 앞에서 그랬던지 그 발을 씻고 계셨어요. 발을 씻고 계셨는데 조주 스님이 그 가서 무난 인사를 하니까 꺼져 그렇게 된 거죠. 바로만 노골적으로 임재 스님이 꺼져 너 같은 새끼 꺼져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조주 스님이 또 한마디 붙이니까 이 새끼 그 물 파도 씹은다고 막 발 씻던 물 퍼덕을 씌운다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벌써 이 개적인 어떤 그 선입견, 이 인간적인 게 개적인 감정이 굉장히 그런 지식들 사이에도 작용했다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후레인 우리가 생각할 때 조주 스님 같은 대지식과 임재 스님 같은 대지식, 황벽 스님 같은 대지식이 그 당시 이렇게 무슨 딴 법문 거량이도 그 있으시면은 후래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 좋은 본보기가 되련만 결국 그 당시 임재 스님이 그렇게 한 것도 보면은 결국 조주 스님이 그렇게 거칠다 마구잡이 망나니로 거칠다는 평이나 있었던 그걸 결국 선입견으로 삼아가지고 임재 스님이 대처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발 씻는 자리에 와서 인사하는데 이 새끼 꺼져 그만 노골적으로 이 새끼 꺼져 가고 막 꺼져 조주 스님이 안 가고 또 뭐 한마디 더 하니까 그저
말식도 네 더러움을 빨리 버린다, 뭐, 이 새끼, 가, 그만. 그런 식이 돼서 조시님이 가버린 거고, 임재신님하고 조시님하고 그 뒤에 다시는 뭐, 법문 거량이나 만남이나 이게 없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그, 개체적인 감정, 이게 굉장히 커다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점이 참, 그, 공부한 우리로서는 무섭고, 결국 참, 그걸 절대 그쪽에 끄달려 가지 말고, 순수하게 법으로만 대화하면 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먼저 분에 말씀드린 그, 부모사의 덕현 스님이 마을로 가시게 된 것도 거기에 실망한 겁니다. 어떤 스님 회상에 가가지고 하는데, 이 개적인 차별을 두고 자꾸 이 덕현 스님이 문법으로 하러 들어오는데, 자꾸 거절을 하신 거예요. 거절을 해서, 한번 이렇게 어떤 기회에 했는데 그 스님이 또 그거로는 또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로는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젊은이를 시켜서 덕현 스님 몰매를 쳐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덕현 스님이 그 회사에서 몰매를 맞고 쫓겨났어요. 그게 주춧돌이 돼서 덕현 스님이 대한민국에서는 공부인을 너그럽게 딱 포섭해서 참으로 공부만 가지고 공부를 지도해주는 지식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공부할 그 환경과 아직까지 여건이 덜 된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 결국 그렇게 뼈저리게 공부하려고 하는 분을 그렇게 실망시켜가지고 완전히 중의 집안에서 벗어나서 지금 마을에 가서 있으면서 마을에 가서 계시면서도 참 무섭게 정진하고 계십니다. 무섭게 정진하고 계십니다. 또 전신님. 그렇게 실망을 해서 바깥으로 쫓아버리는 그런 환경이 오늘날 우리 곁입니다. 두고두고 우리를 꾸지름해 주시고 채찍질을 해 주실 어른이 없어졌다는 건 우리가 참 그 서글픈 일이고 얼마 전까지 이야기입니다만은, 금호 노시님 같은 어른, 참 무섭습니다. 내 상자, 남의 상자 없습니다. 내 권속, 남의 권속 없고, 앞에서 꾸지름 하실 때는 그저 눈에서 각저 눈물이 줄줄 흐를 만큼, 불이 쿠적쿠적 튈 만큼 꾸지름 하시고, 돌아서고 나면 다시 아무것도 없으시고. 그런 어른들의 모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별심이 붙은 우리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은, 막 근래 한국, 타종단은 모르겠고 조회종단 내에 보면 위에 어른들이 밑에 사람을 채쪽질을 안 해주시고 막 슬슬슬슬 덮어서 슬슬슬슬 쓰다듬어서 그 내버리는 그런 그 풍토가 참 서글픈 풍토입니다. 그래서 서로 직접 징득한 사람, 친히 징득한 사람들끼리는 조금 어떤 표만 나타나면 서로 피차 묵묵히 말 한마디 없는 속에 서로 개합해서 마주쳐서 그 상대의 차원을 알 수가 있다. 편지 받아봤는데 편지에 보니까 지금부터 시는 사람의 속임을 입지 않겠다. 사람의 속임, 남의 속임수에 걸리지 않겠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 뭐 어떤 차원으로 체험했든지 좋은 차원까지 갔나 갔구나. 그렇죠. 그릇 공부를 쓰지 아니했도다. 잘못 짓지는 않았다. 공부 잘 지었다. 대개를 이미 바르게 하고 자루를 이미 얻었을 진데 벌써 칼자루 잡았다. 공부를 해나가면서 칼자루를 딱 내가 잡은 그런 차원까지 도착했을 진데는 선모구자와 같아서 조장부죠. 조장부. 그때는 열애시포에 하나 조장부가 결국 그 짐승 잘 미기는 짐승을 잘 지를 들이는 그 목동이라는 뜻이죠. 조장, 짐승, 소나 말을 잘 질들이는 사람 하듯이 여기에서 소를 잘 먹이는 사람과 같아가지고 속꽃비지요. 줄머리, 줄머리를 항상 수중에 두면은 어찌 남의 집에 곡식밭이나 그 논밭을 범함을 얻으리오. 그러니까 이제 공부, 네가 공부 그만큼 했으니까 그 공부 꽃피를 잘 들고 있으면은 망상적으로 사랑 분별적으로 쓸데없는 쪽으로 허덜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문득 줄머리를 놓아버려서 콧구멍에 어루만져 더듬을 곳이 없어지면은 평평한 밭,
옅은 풀에 한번 종횡해 내 길이라. 지멋대로 한번 뛰는 데에 내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 지어나가다가 마지막 고비 가서 한번 그 어떤 경계가 터질 때에 자유자재대로 그 기상을 필 수 있을 것이다. 자명노인이 자명스님의 말씀하신 이른바 사방에 놓아버려서 가로막음을 쉬고 구속을 전부 없애고 팔면에 얽힘이 없이 뜻에 맡겨서 논다. 거두고자 할진된 다만 줄무리를 잡는 데 있다. 그러셨으니 능히 이와 같이 못할진데 이와 같은 차원까지 자명스님의 말씀하신 이 차원까지 도착하지 못했으면은 마땅히 긴히 줄머리를 잡아서 또 잡아 만짐을 따라 빠지리니 또 더불어 숨마 나름침 잡아 만짐을 따라 빠지다. 이런 차원 자명스님이 하신 말씀 사방에 놓아버려가지고 가로막는 거 전부 다 없애버리고 팔면에 구석 없이 뜻에 맡겨서 논다. 그거 거두를 잡아드리려고 다만 꽃비를 이렇게 거두는 데 있다는 이런 차원까지 못 왔으면은 어떻든 화두를 부지런히 잡아가지고 또 화두를 잡아서 공부해 나가는 그 속에 들어가야 되니 공부가 이미 익어지면은 자연히 일부러 뜻을 써서 재방치 아니하리라 뭘 막는다든지 내리 누른다든지 이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어떻든 공부는 가히 급하게 말아야 된다.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급하게 말지니 급한 적 조동하리 함이니라. 급하면은 오히려 딴장난이 벌어진다. 조급해지고 갑갑해지고 딴장난이 붙는다. 또 가히 너무 느리게 하지 말지니 느리면은 혼침 속에 빠질 것이다. 망회는 급하게 해서 조동하는 것이 망회고, 망회는 너무 느리게 해서 잠에 빠져버린 아무것도 없어지고 멍청한 상태에서 잠에 빠지는 게 망회고, 차귀는 급한 적 조동한다고 하는 거죠. 망회와 차귀가 함께 잘못된 것, 잘못이니 양쪽이 다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못하니 두 개 다 잘못이니 비유하자면은 칼을 던져서 호공에 휘두르매 척금 휘공이죠. 그리 어떻게 됐습니까? 기박해졌어요? 휘금 척공은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던질 척자하고 휘두를 자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칼을 공중에 던지다 이건 던진다가 아니고 그 칼자루 잡고 공중에다가 칼을 휘두른다는 이 말이죠. 던진다가 그래서 칼을 그저 내 손에서 확 놔버리고 던지는 게 아니고 칼을 잡고 허공에 마음껏 휘두를 때에 이 말이죠. 칼을 던져 허공에 두르네. 칼자루 잡고 공중에 칼을 내 마음대로 휘저어서 본다. 그러는데 미치고 미치지 못함을 논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긴 칼이나 짧은 칼 가지고 그 공중 휘두르면서 칼이 하늘까지 닿았다 하늘까지 못 닿았다 소리 어떻게 해요? 아무도 규정 내릴 사람이 없죠.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늘인데. 그와 같아서 공부를 부지런히 해 나가면은 깨닫지 못했다는 뜻은 자연히 자기 자신이 체험하게 되는 거지 제3자가 왈가왈부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차원까지 가야 완전히 마친다 이것도 규정도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옛날에 음양스님이 조주스님에게 묻기를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아니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조주스님께서 놓아버리라. 음양스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물건도 이미 가져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놓아버리겠습니까? 조주스님께서 놓아버리지 못하면 짊어지고 가거라. 내버리지 못하면 그대로 짊어지고 가거라. 음양스님이 저 말씀 아래에 크게 깨달았고 또 어떤 스님이 고덕에게 물으되 하기니 어찌치 못할 때 야지도 저리도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스님 답이, 나도 또 어쩔 수 없구나. 나도 어찌지 못하다.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 젊은 스님이 말하기를, 나는 아주까지 배우는 사람이다. 젊은 학계 배우는 따위다. 나는 젊은 배우는 사람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찌할 수 없지만은, 스님은 대선지식 아닙니까? 스님은 대선지식이고 벌써 그 일을 마치시는 어른인데 왜 또한 어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 답하기는, 내가 만약 어찌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너의 어찌지 못하는 것을 잡아서 없애줄 수 있을 긴데, 그렇게 하니까 그 스님이 그 말씀말에 크게 깨달았으니까, 두 스님의 깨달은 자리, 음양 스님하고 조주 스님은 문답, 또 어떤 젊은 스님하고 이 조주 스님하고 어찌지 못하다는 이 두 젊은 스님의 깨달을 때, 깨달은 곳이 곧이 누추미래 미한 곳, 어? 누추미래 의심하는 자리가 곧 이 두 스님이 그 물은 당처다. 요거는 결국 미오가 하나라 이기 때문에, 미와 오가 똑같이 병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미와 오가 같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법은 분별을 쫓아서 나고, 또 도리어 분별을 쫓아서 없어지니, 멸함이니, 모든 분별을 떠비 멸해지면 이 법이 생멸이 없음이니라. 분별이 끝까지 가버리면 생멸이 멸이한다 하는 차원까지 가버리면 이 법이 생멸이 없음이니라. 자세히 온 편지를 살펴보니까 공부 속의 병통이 거의 다 떨어졌다. 병을 이미 버려서 다 했다. 공부 튀어나가는 속에 여러 가지 병통을 거의 다 떨어버렸다. 또 그렇다고 해서 딴 어떤 징세, 딴 어떤 징세도 없다. 공부 속에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그 대충 딴 사람이 걸리는 병통 다 지내치고 또 특별한 병통에 새로 걸리거나 새로 어떤 병통을 만들고 있는 것도 아니다. 별징후도 또한 나지 않는지라. 이제 대단히 서로 가까우니 곧 공부 그 마지막 고비가 가까워지니까 지금 또한 점점 힘이 덜려서 공부 짓기가 쉬운 차원까지 왔다. 좀 힘을 덜이라. 부탁하거든. 다만 지금 약간 힘이 덜린다. 약간 힘이 덜리고 또 공부 화두에 조금 순탄해, 화두가 좀 순탄해졌다고 느끼는 곳에 놓아여금 터널리 하면은 거기에서 한번 한바탕 이렇게 확 놓아버리면 고련히 세지에 깨지고 쫓을 때에 깨지고 툭 튀어 끊어져서 문도 마시니 가장 힘쓸 때다. 지금 한바탕 힘써서 지을 때가 됐다.